안녕하세요. 이미수 세미사입니다. 자, 벌써 강의가 19회차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공익 법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와 또 다음 강의는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사례가 많지만은요,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자, 수익사업,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은 열거된 것 7가지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수익사업 중에서는 고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의 고정자산 처분 이익은 뭐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했을 때는 어떨까요? 고유목적 사업에 관련된 자산을 처분했을 때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느냐. 요 질의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했을 때, 과연 법인세가 과세될 것인지. 자, 회신이 어떻게 왔냐면요. 그 고유목적 사업은 이제 종교의 보급이겠죠? 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면서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3년 이상 계속 운영하다가 양도했다. 그래서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게 왜냐면은요, 지금, 원래 종교의 보급을 위해서 했다. 그리고 3년 이상이라고 말했잖아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을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을 하고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양도 자체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지만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했다라고 보는 사례죠. 그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자, 문화예술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 유등축제, 요즘에 유등축제 많이 하죠. 유등축제를 개최하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했냐면요. 관람객들의 입장료 수익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이제 함께한 거예요. 이제 지자체와 함께 유등축제를 개최하면서 지자체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그다음에 관람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아서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국가 보조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여부를 지금 묻고 있는데요. 지금 내용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 국가로 받은 출연금품이요,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해 사용한 것인지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비영리 법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출연금품의 형태로, 국가로부터 출연금품을 지원받은 보조금은요,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의 수행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에 사용했느냐, 이 보조금을 아니면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경비를 쓴게 이제 고유 목적이면은 과세하지 않고 이 경비를 쓴것 중에서 이게 수익 사업을 위해서 쓴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부분 또 과세를 할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것은 저번 시간에 잠깐 제가 이제 까다롭다라고 말한 부분인데요. 자, 비영리 법인의 이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소득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관상 비영리 사업이다라고 해도 이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면은 수익사업이 될수 있다라는 점, 이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개념이 조금 까다롭지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